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영화 겨울 나그네와 젊은 날의 초상 등으로 80, 90년대를 풍미했던 곽지균 감독이 어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지성 기자. 네, 고 곽지균 감독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성심 장례식장입니다. 네, 곽지균 감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사망 경위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곽지균 감독이 어제였죠. 25일 오후 2시 18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56살로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요. 고 곽지균 감독은 자택에서 연탄불을 피워놓은 채 노트북에 일이 없어 괴롭고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만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 중인 대전 둔산경찰서는 다탄 연탄 옆에서 곽지균 감독이 숨진 채 발견돼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한 자살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트북에 잠들기 전에 가야 할먼 길이라는 제목의 유서가 자서전 형식으로 길게 쓰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고인이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던 점과 유서의 내용,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 곽지균 감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만큼이나 안타까운 것은 사망 시점조차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수 없다는 사실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된 건 해당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에 의해서였는데요. 최초 신고자인 아파트 경비원에 따르면 여러 날 인기척이었고 부패된 냄새가 심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25일 오후 2시쯤 119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고 119가 출동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고인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부패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 불응 전인 지난 10일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인의 정확한 사망 시간과 사인을 알수 없어 부검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고 곽지균 감독은 겨울 나그네와 또 젊은 날의 초상 등을 통해서 한국 멜로 영화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았던 감독이었습니다. 고 곽지균 감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1954년 대전에서 태어난 곽지균 감독의 본명은 곽정균인데요. 서울예술전문대학 영화과를 졸업한 뒤 임권택, 조문진, 배창호 등 유명 감독 밑에서 18편의 작품을 제작하며 연출 수업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1986년 겨울 나그네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는데요. 최인호 원작에다가 청춘스타 강서구, 이미숙이 주연으로 나선 이 영화로 그의 대종상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김수현 원장의 상처를 통해 일찌감치 멜로드라마 감독을 입지를 굳힌 곽 감독은 이문열 원작의 젊은 날의 초상으로 1991년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을 석권하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 이듬해인 1992년에는 걸어서 하늘까지로 대종상 각색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작품 활동이 뜸했습니다. 2000년 김래원, 배두나가 주연으로 나섰던 영화 청춘 이후 오랜 기간 공백기를 가져야 했는데요. 6년 만에 선보였던 사랑하니까 괜찮아가 흥행에 참패하면서 지난 4년간 차기작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현우, 임정은이 주연으로 나선 이 영화가 결국 고인의 유작이 된 셈인데요. 겨울 나그네로 한국 멜로 영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발표하는 영화마다 호평을 받아왔던 곽지균 감독에게는 이 시기가 가장 큰 실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로 인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또 영화로 인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정으로 영화를 사랑한 감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네, 안지성 기자, 고 곽지균 감독의 비보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빈소 분위기와 또 장례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 곽지균 감독의 쓸쓸하고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빈소 분위기 역시 침통함 그 자체입니다. 미혼인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모와 친형이 있는데요. 빈소에는 고인의 친형이 상주로 나서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조문객들의 발길도 뜸한 상태인데요. 빈소 앞엔 아직 조화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친형도 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요. 고인의 조카는 가족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할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고인이 생전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작가와 작업하면서 수많은 신인 연기자들을 탑스타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많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배우 박중훈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간 형에게 무심하게 지낸 제가 원망스럽다며 심성이 참 선한 분이었는데 마음이 무척 아프다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대 안에 블루 이현승 감독도 트위터를 통해
배우보다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런 영화판에 화가 난다고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 곽지균 감독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27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대전 장례사업소에서 화장될 예정인데요.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안지성 기자 수고했습니다.